안녕하세요. 나도 아직 못 가다. 잘 있었어? 네. 그럼요. 냄새 너무 좋다. 뭐야? 어떻게 맛있어? 그리고 약간 헷갈리겠다. 이렇게 선이돼서 돌려야 돼.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맛있다. 이거 올리 잘했다. 내가 카메라 오늘의 주인공. 하이. It's my birthday. 박제, 박제. 박살려, 이거 박살려. 나는 벗기기. 귀여워. 나 이거 좋아. 나도 좋아. 이거 1번. 이거 먼저 하자. 그래. 딱이야. 사진 찍을 사람 찍을 사람 여러분 덕분에 생일 축하해. 여기 제 방인데요? 뭐 하다 오셨죠? 저는 그냥 준비를 하고 셔츠를 찍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고파. 어디지? 가자. 여기야? 맛있겠다. 진심. 거의 블로거세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어. 와, 맛있네. 너무 맛있겠잖아. 이게 아주 맛있거든요? 맛있다, 여기. 아, 괜찮지?
네. 오씨. 나 배고파. 너 배 안 고파? 나 아까 사실 배고파서 삼각김밥을 하나 먹었지 뭐. 아. 에헤. 아, 짱 하나는 짱구 하나는 빵빵이. 봐봐. 빵빵이 귀엽지. 빵빵이 꽃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양면이네. 어때 귀여워? So cute. 친구 생일 파티 갑니다. 생일 파티. 혹시 어때? 오늘 열리는지 문에. 잘 찾았어요. 커피 안 먹어봤다고? 어. 처음이라고? 그러면은 우유. 우유게 많아. 주원이 너 말하는 거 맞아? 나 말아 먹어. 어 알려줘. 어 내가 찾아. 아,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내일을 받는 거 없는데. 내일을 왜 받지? 내일이랑. 손톱이야? 손톱이래. 봐야지. 이거 봐야지. 근데 듣기 하는데 그 여기 앞에 보고 듣기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듣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근데 시작도 했잖아. 오빠는 드셔? 응. 오빠 좋아해. 응. 말하다. 나 진짜 배고픈데. 야, 근데 우리 너무 웃기다. 뭔가 왜 이렇게 부은 거 같지? 지금 저는 오전 수업하고 퇴근하고 본가로 왔고요.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고 출근을 해가지고 근데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본가로 퇴근을 해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 감는 게 진짜 세상 피곤하고 귀찮아요.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라보에이치 헤어라인 앰플이고요. 저는 두피케어는 머리 감고 나서 앰플 꼭꼭 발라주는 편인데 이 라보에이치 헤어라인 앰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롤온 타입으로 나와서 뒤에 오픈 클로즈가 있거든요. 얘를 오픈 쪽으로 돌려주고 한번 펌핑해주면 이런 식의 제품이 나와서 얘를 부드럽게 롤온 시키면서 흡수시켜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피에서 펌핑하고 쓱쓱쓱쓱 문질러주시면 돼요. 이런 헤어라인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도 짜서 좀 빈약해지는 헤어라인을 채워주는 효과까지. 다른 헤어 앰플이랑 다르게 손에 좀 안 묻히고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라 그냥 가방에 쏙 넣어놓고 언제든 편하게 바르기 좋고 또 마른 모발에 발라도 막 딱지거나 그런 제형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아침에 머리 감고 젖은 머리에 발라주셔도 되고 저는 자기 전에도 그냥 마른 머리에 꼭 바르고 자거든요. 아침 저녁은 꼭 발라주는 것 같고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충전해주면 좋아요. 앞으로 날씨 점점 더 더워질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다음 주 생일이어서 생일 기념 휴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저 해외여행 처음 가는 거예요. 대박이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홍콩 여행 갔던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가야지 하다가 매번 약간 일이 생기고 미뤄져가지고 제주도만 좀 다니고 해외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사지도 받고 좀 씻고 술도 많이 사오고 하려고요. 제가 누가 크래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래커도 잔뜩 사올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좀 많이 찍어볼게요. 나 조용히 해야 돼. 진짜로 자기는 바로 만나자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엄청 궁금한가 봐. 그러면서 막 놀리. 길을 이렇게 지팡이가 아니고 길이가 짧아졌네. 너무 예뻐. 엄마 좋아하는 곳 좀. 까치 검색하기 엄마. 진짜 귀엽다. 헐 세상에. 시골집이면 마당이었다 이렇게. 겨울 시장 갈게. 아직 멀었슈. 너무 좋아.
제가 한 저기 연이 많이 생겼는데? 굿모닝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랜만에 유튜버 친구들 만나는 날이고요. 이제 4월이 됐는데 4월이라 함은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거의 생일 파티를 러러러러 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세럼은 꼬달리 비노 퍼펙트 레디언스 세럼 컴플렉션 코렉팅입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도 그림이 있거든요. 얘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추출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만든 세럼인데 이게 다크 스팟 개선과 좀 안색 개선, 브라이트닝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개씩 팔리는 완전 완전 베스트셀러 세럼이래요. 근데 사용감도 약간 이런 우유 같은? 뭔가 연유? 연유 같은 제형인데 그냥 피부에 이렇게 찹찹찹찹 흡수시켜 주시면 아주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세럼입니다. 미백 제품 하면 밤에만 써야 되는 성분도 많고 까다롭게 써야 되는 제품이 많은데 얘는 그냥 편하게 낮밤 상관없이 쓸 수 있고 제형도 데일리로 쓰기 딱 좋게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제 피부 최대 고민이 좀 그 좁쌀 올라왔던 거 가라앉으면서 남은 흉터나 딱 다크스팟이 저의 요즘 최대 고민인데 아주 찰떡인 제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은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얘는 이름이 진짜 입에 안 붙어.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아침에는 소량만 살짝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얘는 적게 발라줘도 완전 수분감 잘 잡아줘서 충분해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고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해서 곧 꺼질 것 같은데 저는 준비하고 옷 다 입고 나가기 전에 또 안녕하세요. 드디어 분량하고 너무 신난다. 자리를 일단 잡았고요. 이번에 리경이 거에 주원이가 안 나오더라고. 내 말이 나 너무 생각보다가지고 안 아니, 나올 수가 있어? 썸네일을 봤는데 익숙한 아니, 배경이 없는 없어? 거야. 그래서 잠시만.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나 그때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싹 훑었어. 없어. 빠르게 웃어도 내가 없어. 아니야, 이게 진짜 일이 없어. 이러고. 아니, 잠깐만. 우와, 귀엽지 않아? 응, 너무 귀여운데? 아, 얘 근데 아, 이거 너무 꺼내기가 아쉬워. 어렵다. 우리 앞에. 그렇게 마트를 어디다 꽂을까? 우리 꼭대기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 어, 거의 국기범이야. 찍어도 돼? 누구 하고 있어? 다 되고 있는 거지? 응. 내가 진짜 잘해볼게. 나 입술색 있어? 아,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원에 생일 축하합니다. 삐. 핸드폰 제 주원은? 어, 귀여워. 뜯으세요. 옷인데요? 뭘까요? 반팔 티다. 반팔티다. 레이브 거. 오 마이 갓. 취향을 약간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골라봤어요. 응, 딱이다. 아, 반팔티는 너무 좋아. 형. 헐. 어? 귀엽지? 어. 너무 귀여워. 잘 골랐다. 귀엽지? 어. 대박. 근데 어깨 이렇게 알지? 깜짝깜짝 정리하고 있어. 저는 이거에 열어보겠습니다. 가방 하나 버려도 돼요. 어? 뭐야? 뭐죠? 아니? 모자 아닌데? 어, 옷인데? 에스파? 옷이야, 옷. 운동복. 옷이야? 아, 옷이 아니야? 옷이네. 아니, 테리 옷인데? 옷이야. 옷이야. 옷이지. 어! 우와! 우와! 오! 잘 어울리겠다. 이걸? 오, 진짜. 좋네, 이거 그냥 딱 쳐주고. 그냥 딱 이거 봐도 아니, 심지어 그 얼마 전에, 아니, 어제 올린 건가? 그 사진이랑 약간 느낌이 있어요. 어, 내 건데? 완전 내 건데? 스포츠 가방 딱 하나 입고 저 나시티. 대만에 여러분들 모두를 가져가겠습니다. 저와 대만 함께 가시죠. 호호호, 맛있겠다. 뽀삐 뽀삐 뽀뽀. 너무 느리다. 너무 다 갔어요, 선생님.
그거 다 지나갔어요. 요새 뭐야? 뚜루뚜뚜 이것도 지나갔어요. 아 쉽지 지나갔어요. 않네 요새 프렌드 따라가기. 내가 이래서 요새 벅차지. 휴지 티슈가 진짜 좋아. 우와 맛있겠다. 딱 괜찮은데? 그치 딱이다. 여기 엄청 그렇게 많지 않네. 남는 남겨.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이거 들어서 입으로 잘라 먹자. 야 나 배고파. 맛있겠다. 상관이 엄청 잘하네요. 이거 진짜 플레이팅이 미쳤다. 너무 핑크도 없는데. 오. 와 여기 꽃도 있네 위에. 이거 다시 잘. 움직여서 생겼어. 베이스라고 했는데.